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 진료만 경영하는 원장님께서 과세 진료를 추가하였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만 진행하시던 면세 사업자로 진행하시던 치과를 운영하던 원장님께서 강남 번화가 치과에 가셔서 라미네이트나 잇몸 성형술 등 과세 진료를 추가하시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업자 등록번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 과세 사업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가 01부터 79까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90부터 99까지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 진료를 추가하여 겸용 사업자가 되고 일반 과세자가 되는 원장님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세 진료가 제공된 후 20일 이내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고 과세 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말고도 면세 사업자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 진료가 제공된 후 20일 이내 진행을 하셔야 되고 과세 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든 두 가지는 모두 카드 단말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기 전에 과면세 겸업 사업자용 카드 단말기를 준비하셔서 미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용 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